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서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시마보 목사님을 뵙습니다. 제가 이번에 뵙지 못하면 이제 한동안 얼굴을 뵐수 없을 것 같아서 일부러 만나 뵀어요. 늘 반가운 분, 고마우신 분, 사랑과 경계를 참 아끼지 않아 주시는 저에게 멘토 같은 분이 시마보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시마보 목사님을 만났는데 고병찬 목사님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건 때문에, 저 때문에, 고병찬 목사님이 곤란해졌다는 거예요. 뭔 내용이야? 알아봤더니, 고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세운 것 때문에, 고 목사님, 교인인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그거를 전광훈 쪽에다가 보고하듯이 한 거예요. 야, 끔찍하더라고요. 끔찍해요. 그 얼마나 마음이 상할까? 화도 날것 같고요. 실망감, 배신감도 느껴질 것 같아요. 이게 전광훈 씨한테 영향을 받으면요,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것을 그렇게 알리는 역할, 악의 통로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고 나서 뭐 난리가 났었던 모양이에요. 그게 이제 권목사님이 이러면 전광훈하고 이제 함께 갈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게 설교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따로 이제 잘려서 올렸는데 참 많이들 봤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는 댓글을 달 수가 없으니까 다른 데다가 전광훈 추종자들, 광신도들이 댓글을 다는데 역시 수준이 밑바닥입니다. 사실 전광훈 집단은요, 그 다음에 전광훈 씨는요, 고 목사님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상을 줘야 돼요. 근데 고 목사님이 법적으로 소송 진행할 때 예배 폐쇄권으로 진짜 마음고생 많이 할 때, 그리고 전광훈 씨 변호사 뭐 30명 넘게 있다 막 그렇게 떵떵거려 놓고는 변호사 한 명도 안 도와줬죠. 재정 지원도 하나도 안 해줬죠.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양심이 없어요. 제가 고문찬 목사님 영상 올라간 거 이제 댓글들을 보는데 전광훈 광신도들이 댓글을 올렸더라고요. 옥합의 요리조리 쿡TV. 대표적인 전광훈 빠죠. 목사님, 40분 전에 올린 영상 잘 봤습니다. 목사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한의와는, 아니면 목사님도 안 붙여요. 이 전광훈 집단의 수준이죠. 저열한 수준. 한의와는 원수를 넘어서 사탄 마귀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강단에 세운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어서, 저도 이제는 목사님과 이별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저는 댓글을 잘안 다는 케이스의 한 사람입니다. 그저 마음으로 응원하고 영상 퍼널을 알리곤 했는데요. 이 일만은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남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바락이라는 필명을 쓰는 사람이 그 밑에다가 지지 댓글 난 거예요. 아주 바른 선택을 하셨군요. 깨닫는 자가 복입니다. 목사님과 이별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바른 선택 했대요. 고 목사님 영적 수준이 안희한 목사와 같다고 보면 되겠네요. 참 수준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댓글 달리면 안 되죠. 날범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고병찬 목사님, 안희한 목사가 올리는 유튜브를 찬찬히 다 보세요. 보면 절대 같이 할수 없을 듯한데. 같이 한다면 목사님도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안 목사님은 도가 너무 지나쳤습니다. 안 목사는 목적이 전 목사님 무너뜨리려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무너뜨려야죠. 한국교회 망가뜨리는데, 전도기를 다 막아버리는데, 하나님 영광 땅에 추락시키는데, 하나님 보고 사표 내라는 인간을 어떻게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자리 바꾸자는 인간을 어떻게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도 자기한테 죽는다는 말, 시금방지 소리하는 사람을 어떻게 내버려 둡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 분과 같이 한다면 목사님도 그것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올렸더라고요. 자, 아까 댓글에 댓글 달았던 주바락이라는 사람 이렇게 써더라고요. 역시 고 목사님은 처음부터 좀 아리까리했는데 역시나 예감적중 큰 그릇은 절대 아니네요. 이 주제 파악을 못해요. 자기가 뭔데 목사님을 큰 그릇이니 작은 그릇이니 평가를 합니까? 교만해요. 이 전광훈 집단은 대다수가 교만해요. 댓글로 못 달게 해놓고 무슨 짓입니까? 실망스럽네. 조나단 목사님께 편지 갖다 준그 성도가 참 진실한 분이라 생각되네요. 그건 진실한 게 아닙니다. 마귀짓한 거죠. 처음부터 고명찬 목사님은 헷갈리는 분이었어요. 승리, 나 승리라는 사람이
올린 댓글입니다. 고병찬 목사님은 인간적으로는 훌륭한 애국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안타까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덜 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교만해요, 인간들이요. 자기들이 뭔데 수준 따지고 자기들이 뭔데 영적 눈이 덜 열렸대요. 그럼 자기는 영적 눈이 다 열렸다는 거예요?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 사이비에 젖어든 사람들의 특징이죠. 자기들만 영적으로 수준 있고 자기들만 영적으로 눈이 열렸고 자기들만 진리를 알고 자기들만 영계를 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전광훈 얘기죠. 전광훈이 무슨 선지자입니까? 선지자가 무슨 맨날 틀리는 예언을 합니까? 본인이 영어로 닫혀져 있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나 목사님이나 차이가 없다면 목사님께서 화가 나시겠지요? 전광훈이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본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전광훈을 못 알아본 고병찬 목사님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하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고병찬 목사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제 의도가 아닙니다. 자, 사유소라는 사람이 이렇게 글을 남기더라고요. 이 5월 29일 방송하신 영상 댓글 금지되어 말씀 올립니다. 고병찬 목사님의 정체성이 통합 WCC와 딱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원수라도 사랑해야 하니 이 모임도 가고 저 모임도 가고 딱 통합 에큐메니칼 스타일입니다. 이게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죠. WCC 막으려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이 고병찬 목사님이세요. 이 정도로 싸우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함부로 말해요. 그런 예배 영상은 교인들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제목에다 분열도 분열하는 애국 목사들 보며 심장 떨리는 애국 성도들도 이해해 주시어요. 이해를 바라지 말고 본인들이 먼저 정신 차리고 제대로 이해할 걸 이해해요. 정요괴벳이라는 분, 고 목사님, 썸네일 이런 식이면 전광훈 목사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악한 마귀 아니아를 인정하고 전 목사님 원인을 잘못이라고 쓰신 거네요.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악한 마귀래요. 참 정가집단 재밌어요. 아유. 김복동이라는 사람, 참으로 쓸데없는 비겁한 목사. 어떻게 이런 분이 목사가 되었을까? 목사는 최소한의 지조가 있어야 하는데. 당신들 정말 무리합니다. 정말 악합니다. 틀렸어요. 주연이라는 사람, 아니한 목사는 영이 잘못됐지요. 목사님, 너 거기에 미혹되었나 보네요. 이 정도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정도만 들으셔도 얼마나 저열한 수준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불쌍한 사람들 가스라이팅 빠져가지고 참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이렇게 공공연하게 뻔뻔하게 저지르는데 이 불쌍한 영혼들 계속 그 생각 들어요. 불쌍한 영혼들. 이 영혼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광훈 씨가 빨리 속아내줘야 많은 피해자들이 벗어날 수 있고 새로운 피해자가 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지만 쉽지 않아요. 참 만만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은 한국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